모시고 지금부터는 의장님의 진행으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소왕진 대전은 포럼 상임운영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서왕진입니다.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임시의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오늘 대회가 국민의 마음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동원 여러분 참석하셨는데요.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창당대회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법 12조에 따라서 중앙당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명칭, 강령과 당헌, 그리고 대표자 및 간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창당 결의를 하고 정당의 명칭을 결정한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한 당헌 제정안을 의결하고 강령 및 기본정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헌에 규정된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창당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조국 혁신당의 창당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결의를 담아 힘찬 박수로 창당 결의 안건을 통과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조국 혁신당이 창당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당명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명은 창당 준비 단계에서 많은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의 공모를 받아 조국 혁신당으로 확정하였고 해당 명칭으로 중앙당을 창당하려 합니다. 당명 제안 설명은 김호범 창당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호범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부산에서 올라온 김호범입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먼저 오늘 당명 제안에 이르기까지 경과를 설명드립니다.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민과 당원들께 당명 공모를 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신당의 이름을 제안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과 당원이 제안한 당명들을 대략적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안된 당명으로는 상위 5개는 조국 민주, 민주 조국 등 조국 미래, 미래 조국 등 우리 조국, 조국 개혁, 조국 혁신 등입니다. 그 외에 강한 조국, 더 강한 조국 기대해 보십시오. 나의 조국, 조국 신당 등의 제안이 있었고 가장 긴 당명으로 제안된 12자로 된 시민이 함께하는 조국의